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딜레이, 리버브 페달과 함께 이펙터 시장에서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코러스. 그렇죠. 따뜻하고 공간감 있는 코러스 사운드는 연주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수많은 이펙터 브랜드에서 자신들만의 개성을 녹여낸 다양한 종류의 코러스 이펙터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진정한 코러스 이펙터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꼭 만나봐야 하는 타입의 코러스 이펙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더 넓은 공간감과 아찔한 울렁거림을 선사하는 스테레오 코러스 페달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MXR의 스테레오 코러스 M134, 네. DC 일렉트로닉의 코로나 코러스, 월러스 오디오의 줄리아나 디럭스 코러스 비브라토. 스테레오 코러스의 매력을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코러스 이펙터는 스테레오로 연결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을 하셔서 시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뭐이 얘기가 나온 김에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TC 일렉트로닉의 이펙터가 코로나 아, 코로나 코러스예요. 하필 코로나 맥주랑 코러스고, 지금 이제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해외에서 이펙터들이 신제품 출시도 지금 좀 더뎌졌고, 그리고 이제 수입되는 과정에서도 조금 예전보다는 원활하지 그죠?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좀 특집으로 이렇게 이펙터들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좀 기회죠. 저희도 평소 때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죠 것들.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이펙터들을 브랜드들을 한꺼번에 모은다든지, 아니면은 같은 성향의 이펙터들을 모아서 이 사운드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컨텐츠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오늘 만나본 이 스테레오 코러스, 저희는 현장에서 이거를 스테레오로 들었고요. 여기 사운드 오퍼를 보고 계시는 건우 씨한테 부탁을 해서 과하지 않을 정도로 팬을 나눠달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팬더의 트윈 리버브, 그리고 한쪽은 마샬의 JC 2000을 사용을 해서 녹음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코러스 사운드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감과 이 약간 독특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평소에 은총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코러스를 포함한 위상계를 스테레오로 라이브 때 사용을 하시나요? 아니요. 잘 사용 안 하세요? 예, 일단은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앰프를 일단 두 개를 세팅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러면 왜 사운드를 위해서 더 그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지만, 뭐, 제가 만약에 뭐, 제 음악으로 성공해서 제 음악으로 잘 됐으면 충분히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뭐, 남의 일하러 가면 좀. 잘 되시고 잘 버시잖아요. 근데 제 음악으로는 성공 못 했기 때문에. 근데 항상 어떤 아티스트의 이제 이런 그 기저를 맞춰주면서 연주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고를 만들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야겠다라는 좀 그런 것도 있고, 직업 아무래도, 정신이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리고 한국과 이제 외국의 그런 아티스트 문화도 좀 다르고, 아무리 뭐 세션이라 하더라도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빨리빨리가 있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그런 시도를 하기가 좀 현장에서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뭐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걸 하다 보니까 사용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일단은 이펙터 세팅도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다른 걸로 좀더 사운드 질감 높이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 좀 해보니까 확실히 그 스테레오로 나온 애들은 다 스테레오로 해줘야 맞습니다. 좋은 것 맞습니다. 같고, 그리고 저도 뭐, 오늘 주제랑은 좀 상관이 없습니다만, 공간계 이펙터 같은 경우도 스테레오로 뺄수 있으면 확실히 맞습니다. 스테레오로 빼는 게 좋거든요.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이 좋아요. 두 개를 달아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예, 확실히 좋습니다. 오늘 사실 이세 가지 이 회사가,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쨌든 이 코로나 시국에 그 이펙터 생산량도 좀 줄고, 뭐, 신제품을 많이 소개해드릴 수 없는 이런 어떻게 위기가 왔는데, 어쩌면은 현 PD님과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리버브닷컴이라든가 뭐 예전에 이제 뭐 프리미어 기타 샵닷컴에 있던 그 피터가 이제 리버브로 가고, 그리고 뭐그 외, 네, 엔더튼닷컴이라든지. 그리고 앤더튼 되게 좋죠. 거기가 진짜 실험 많이 하죠. 그리고 심지어 JHS 맞습니다. 사장님조차도, 거기가 진짜 제일 실험광이죠. 왜냐면은 자기네 회사 이펙터도 아닌데 뭐 보스에서 뭐 만들었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보스에서 뭐 이제 벤슨을 만들었단 말이죠. 퍼즈를 그거 이제 들고 와가지고 막 비교합니다. 자기 막 옛날 빈티지 퍼즈부터 자기네 회사 막 들고까지 와가지고 막 비교해보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사실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걸 하면서. 근데 오늘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 역시 이세 회사가 같은 코러스를 만들어 정말 다르다. 다르구나. 저는 일단은 MXR 코러스가 역시나, 아, 이게 그 노장이, 그러니까 뭐 진짜 힘이 있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익숙한가라는,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딱그 코러스 그죠? 사운드였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어쨌든 그락 음악이라든가 옛날 그런 음악을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TC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딱 듣는 순간,
아, 이거는 저기 이제 90년대 렉 쌓아놓고 썼던 뮤지션들 톤이네. 뭐이 소리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죠. 뭐 데너프라든가 뭐 여러분들 뭐 워낙 좋아하시는 뭐 토토라든가 뭐그 외에 뭐렉 쌓아놓고 그 만들어내는 뮤지션들 있잖아요. 뭐 스티브 바이스도 네네. 있겠고 뭐조 세트나인 뭐 여러 뮤지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쪽 사운드가 바로 떠올랐고 여기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가장 늦게 나온 브랜드인데 자기 색깔도 있고 오히려 좀더 뭐라 해야 될까 모던보다는 모던 빈티지 어디가 섞여 있는 듯한 그러니까 뭔가 시대별로의 사운드들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근데 그거 안에서도 익숙하기 때문에 편안해서 뭐 내가 생각하는 코러스 소리는 이게 아닌가? 아 이건 역시나 그때에서 그 소리 아닌가라고 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더뭐더 약간 옛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하여튼 이게 설명이 이상한데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그 옛날 사운드의 표본이긴 한데 더 근데 옛스러운 약간 것 이런 같은. 거 아닐까요? 가장 모던하면서도 가장 빈티지한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참 재밌다. 이 회사별로도 참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느꼈는데 근데 오늘 저의 마음을 좀 뺏었던 거는 MXR. 그쵸. MXR.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를 확실히 네. 보여준 페달이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 이제 연결을 하셔서 은총 씨가 이제 딱 사운드를 들려주실 때, 이 MXR의 사운드를 딱 듣는 순간에, 맞아, 이게 코러스지, 맞아요, 라는 맞아요. 생각을 정말 강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그리고 이 정상의 위치에 있는 건 이유가 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그리고 가져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곡들을 통해서 뇌이징이 이미 돼 있죠. 맞습니다. 우리 이거 맞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자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세대의 스테레오 코러스를 비교를 해드렸기 때문에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평소에 이 스테레오 사운드 혹은 스테레오 코러스 사운드에 관심이 많으셨던 연주자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뭔가 재밌는 특집들을 저와 은총 씨 그리고 사장님의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은 이 뭐랄까 좋은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면서 우리 조회수도 네. 높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컨텐츠를 계속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